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대전과 제주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보죠. 유지수 앵커. 네,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2조 8천억 원, 대한민국 사법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전이 내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여러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한 KT&G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데 최근에 내놓은 신제품에도 자신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 연구원 곽대근 박사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4월. 쇠막대로 담배를 가열하는 내부가열식 관련형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KT&G의 전자담배 매출 등을 합산한 80여 조 원에서 산출했는데 개인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사법사상 최고액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곽 박사 측은 지난달 KT&G가 출시한 전자담배 신제품 릴솔리드 3.0에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편의 기능이 일부 개선됐을 뿐 내부 쇠막대를 이용한 가열 방식이 그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탐침을 이제 내부에서 이제 가열시켜서 스틱 전자담배를 이제 가열하는 방식. 이 방식이 그대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채택이 돼 있습니다. 이어 2021년 곽 박사를 기술 고문으로 채용하면서 1년 동안 월급 625만 원과 계약료 2천만 원을 지급해 보상했고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KT&G 측의 지난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근거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곽 박사가 반대했고 특허 자체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계약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KT&G 측은 신제품에 곽 박사의 기술이 담겨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소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계약서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내용을 제외한 데 대해서도 곽 박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뒤늦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은 내일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첨예한 대립은 재판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